하와이에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이 진짜 꼭 가보라는 데 있죠. 저는 말라사다스 오리지널 100% 코나 커피가 있는데 저거 먹어야겠다. 말라사다스 이 딱 오면은 꼭 먹게 된다. 아 뜨거. 근데 이게 벌써 딱 찢어지면서 느낌이 반죽의 노하우가 있어 보여요. 예, 껍질은 약간 바삭하고 안에는 폭신폭신함이 느껴지고. 맛있긴 하구나. 이게 반죽이 기술이구나. 시장에서 파는 막걸리 빵 있잖아요. 그거를 찌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름에 튀기면 이 맛 나요. 맛있다. 코나커피 맞습니다. 코나커피가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데 아시죠? 세계 3대 커피 하면 자메이카의 블루마운틴, 그 다음에 예멘의 모카, 그 다음에 코나커피.
이거 유명합니다. 근데 이 커피의 특징은 살짝 산미가 있다는 거. 어, 뜨거. 개인 호불호입니다. 절대로 커피가 구수한 맛 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시큼한 맛 난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. 산미가 있는 게 있고 구수한 맛 나는 게 크게 양대산맥이에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절히 섞느냐, 로스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. 근데 이게 의외로 코나 커피가 생산량이 많지 않아 갖고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 하와이 정부에서 되게 뭐랄까 관리가 심합니다 이거는. 그래서 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통 코나 커피 사실 때 보면 함량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고 여기도 100%라고 쓰는데 100% 아니면 저거 굉장히 걸려요. 보통은 일반 코나 커피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몇 프로라고 쓰냐면 브랜디드. 그러니까 뭐가 섞였다 하는 거죠. 보통은. 그럼 뒤에 보면 코나 커피가 몇 프로 섞여 있는지 보입니다. 아, 커피랑 예술이다. 아니, 커피하고는 잘 어울린다, 진짜로.